이거야. 네. 저렇게 하면 이제 볶음밥 했을 때 알알이 사이사이. 근데 형 새우는 많이 익히면 딱딱해져요? 맞아요. 자, 아주 많이 익힐 필요가 없어. 자네 훌륭한 학생인데. 네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형, 저 새우 넣어야 돼 이제. 딱 토핑용 두 마리. 네, 마지막에 통새우. 자, 이제 뭐죠? 설탕부터 넣을까? 한 숟가락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, 한 숟가락이. 2인분이잖아. 이제 액젓 들어갑니다. 액젓이 6인분이니까 2개. 이거를 두 숟갈. 하나. 둘. 저거 무슨 액젓이에요? 멸치 액젓 넣었어요. 멸치 액젓. 오! 처음에 못 먹을 냄새가 나죠? 오! 참 힘들어요. 이거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? 냄새가 그죠? 냄새가 조금 무서워요. 망했다 냄새나요. 처음에 그죠? 잔김 날려야 돼요. 지금 밥을 넣으면은 밥에 액젓이 바로 스며들어서 부분 짠 부분이 생겨. 자, 이제 냄새 괜찮아졌어. 자, 이제 냄새 괜찮아졌어. 괜찮았지? 뭐야? 냄새 괜찮아졌어요. 이런 요까지만 가면 돼요. 와, 이 냄새가 변하네요. 냄새가 변하지. 스케줄로 맞아요. 갑자기 맛있는 냄새로 변해요. 신기한 요리 교실. 요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 개념? 레시피 보고 무조건 이거 하나요? 이거 하나요? 그럼 기억을 못해. 우리가 요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레시피를 가능하나 외워서 혼자 했을 때 요리가 내게 돼. 허둥지둥 안 하게 되면. 허둥지둥? 허둥지둥. 허둥지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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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둥지둥 처음 들어봤는데. 힘든 단어가 많이 나와요, 지금. 처음 들어봤어. 허둥지둥. 허둥지둥 처음 들어봤는데. 허둥지둥! 아이쿠야! 뭐 이러는 거? 일타 강사님, 얼쿠야. 아, 급해지고 막 마음이 급해지고 실수할까 봐 막. 그렇지, 그렇지. 허둥지둥. 이걸 허둥지둥이래요? 스피드 퀴즈 같다. 허둥지둥. 그렇지. 오케이. 이 집에 놀러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. 요리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. 한국어도 배우고. 완벽한 학교입니다.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해볼래? 본인 해볼래? 뭐요? 이거 요리. 뭐요? 이건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. 할 수 있다. 이제 강남 씨가 도전합니다. 재료를 내가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줄게. 자, 그러면 이제 뭐야? 밥을 넣으면 돼. 이제 뭐야? 밥을 넣으면 돼. 즉석밥을 데우지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. 그래야 잘 볶아져. 밥 들어가요? 네, 데우지 않고 그대로. 개념을 잡고 한 번에 가는 게 중요해. 네. 그래야 자신감이란 게 막 생기거든. 한번 자신감이 붙은 요리사는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어.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어. 저 무슨 드라마 대사하는 줄 알았어요. 아니,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다가 인턴한테 맡기고 가는 것 같아요. 아, 수술복 색깔이네. 나 쫄아 있잖아요. 자네가 해보지. 봉합은 자네가 하게. 조심. 밥 두 개를. 오, 자네 훌륭한 학생이네. 고맙소. 그대 고맙소. 이 작업이 중요해. 그게 제일 중요해. 그게 볶음밥의 퀄러티를 정하는 거예요. 네. 기름과 잘 섞이게. 기름 코팅. 네, 하나하나에 기름 코팅되는 게 중요해요. 자, 이제 불을 줄이고 밥을 한쪽으로 몰아. 왜? 여기다 계란 스크램블을 할 거야. 아, 맞다. 계란이 있지? 아우, 밥 볶다가 스크램블 쉽지 않을 텐데. 여기다가 기름스를 하고. 아, 선생님. 아, 선생님. 그쵸? 선생님. 이분은 안 닮으셨어요. 선생님 진심이다. 그 잘하네요, 방금. 잘해요. 살짝 웃고 있겠다. 어떻게. 돌아. 껍데기 들어왔어. 당황하셨어. 당황하셨어. 굽는다. 왜 붙어, 나? 야, 왜 붙어? 붙지 마! 본인이 요리하고 있어, 지금 옆에서. 붙지 마. 표정! 무서워, 표정! 지금 붙지 마! 그래도 조금만 높여줘. 센스 있게 살짝 올렸습니다. 강남, 잘하고 있어요. 그렇지. 계란에다 소금 한 꼬집만 딱. 너무 많이 말고 한 꼬집.
됐다. 자, 새우 일단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계란을 넣고 너무 잘했어. 너무 이쁜데요. 야, 내가 이렇게 이쁘게 할 줄이야. 와, 예쁘게 됐다. 네, 새우가 또 위에 올라가니까 이쁘더라고요. 밥, 네. 그다음에 달걀, 네. 새우까지. 아, 진짜 이쁘게 잘 됐다. 맛있겠다. 아. 맛있어? 먹을 만해?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. 됐어요? 예. 들어간 거 없는 거 치고 맛있지. 와. 이거는 사. 다 맛있다고 그러지.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. 이건 좀 호불호를 좀 들다. 왜 깊이도 있다. 액젓이 좀 깊이가 있지. 와. 새우를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네. 저렇게 떠서 먹으면 어떤 숟가락으로 떠도 새우살이 다 올라가겠네. 다 그렇지, 갈았어. 먹어도 먹어도 새우 맛이 있겠습니까? 계속 들어가요.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맛있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. 그 사실은 이거 볶음밥을, 네. 이 촬영에 2주 전에 했거든요. 네. 2주 동안 안 쉬고 이것만 먹고 있어요, 저희. 아, 집에서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, 댁에서 이렇게 해도 네, 이게 주식이 됐어요, 저희 집에 지금. 오, 좋다. 그래, 이제 또 귀화도 했고 한국인 남편으로서 하나 더 알려줄게. 네. 한국인 하면 뭐야? 매운맛. 아, 매운맛. 매운맛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. 닭도리탕 혹은 닭볶음탕. 닭볶음탕 좋죠. 솔직히 도전하고 싶은 종목이긴 한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닭볶음탕 이런 거는 좀 오래 걸리고 뭐 할 게 많으니까 번거로울 것 같고, 네. 어려울 것 같고.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레시피가 있으니까 알려줄게. 남자들이 후딱할 수 있는 그런 요. 그럼 어떻게 후딱해요? 후딱할 수 있어요. 오? 실패 없습니까? 실패 없어요. 실패 없어요. 진짜. 실패 없어요. 진짜. 이것도 10번 이상 했어요. 오. 진짜. 와. 닭볶음탕 레시피 간단하면 진짜 대박이에요. 간단하고 편하고 맛 괜찮아요. 맛 좋아요. 와. 대단하다. 자, 지금부터 중요합니다.